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으로 상륙해 대구 경북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당국도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지난해 태풍 피해가 컸던 만큼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이 10일 경남 지역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 따라 태풍 길목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달 집중호우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 아직 일부 지역의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도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가지고는 인명피해 제로 만들기 위해서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려서 대피를 하되 대피 시설을 안전한 곳으로 그부터 점검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히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지난해 산불 피해 지역과 지하 차도와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 대책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지난번에 산불, 힘남노, 요번에 수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더 점검하고 대피해 주시도록 그래요. 태풍 길목에 있는 구미와 김천도 산사태 위험 지역과 지하 차도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점검을 펼치고 위험 징후 발견 즉시 주민 대피와 출입 통제 등의 인명피해 예방에 선제 대응키로 했습니다. 또 대구시도 비상대책 상황실 가동을 비롯한 24시간 피해 상황 모니터링과 피해 우려 지역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기상 정보와 태풍 대비 행동 요령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풍 카누는 10일 오전 9시쯤 경남 통영 부근을 상륙해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 강수량 100에서 300mm, 최대 순간 풍속은 25에서 35m/s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